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내일부터 이틀간 사전투표가 진행되는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최대 격전지 서울과 경기 남부권을 집중 공략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틀째 부산, 경남을 돌며 지지를 호소합니다. 미국 인플레이션이 쉽게 둔화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커지면서 금 선물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온수당 $2,300이 넘었습니다. 중동 정세가 악화하면서 국제유가도 연일 상승세입니다. 미국 연준 의장 금리 인하에 대한 신중론을 이어가면서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TSMC 주가가 상승 마감하는 등 대만 지진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았습니다. 충북 충주에서 전신주에 깔려 다친 70대가 병원 이송 거부 끝에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상태 악화로 인근 상급 종합병원 세 곳에 한 전원 요청이 모두 거부됐고 결국 사고 9시간 만에 숨졌습니다. 오늘은 하늘이 차츰 맑아진다는 절기상 청명이지만 전국이 흐리겠습니다.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5mm 미만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0도 안팎까지 올라 포근하겠습니다.